애들이 아마추어로 아 쫓아오는구나. 제가 얘가 사고뭉치죠. 안녕. 예. 어, 야, 네, 지금 10개월. 10개월. 10개월이니까 한참 사고 치. 예. 네. 그런 나이라. 아, 어떡하다 이렇게 많은 도베르만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도도도도. 아 이게 도베르만 세 마리를 말씀하신 거구나. 대형견 이제 키우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리트리버 뭐 도베르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베르만 어떻게 하다가 이해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 말이야. 도베르만 어떻게 하다가 이해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 말이야. 우와 정신. 어우 정신없다. 근데 얘들이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한 좀 한참 있어요. 새로운 사람 오면 일단 냄새 맡고 이제 이뻐해 달라고 하고 관심 보이고 막. 보호자님은 하시는 일이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어요. 일단. 아 그래요? 네, 원래 하다가 이제 네 마리 다 놔두고 이제 하기가 너무 좀 벅차서. 그러네. 지금 직업이 얘네 키우는 게 지금 직업이 되신 거 같아요. 어찌 보면은 얘네들을 지금 집에서 보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왜요? 왜냐면 이게 한 번씩 이제 다 나가고 이런 패시터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그냥 하루 일당보다 더 배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제가 보는 게 오히려. 분류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안저까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웬만한 거는 이제 뭐 앉아, 지저, 기다려 뭐 싹 다 웬만한 건 다 할 줄 아는데. 자, 다들 앉아. 자, 다들 앉아. 다들 앉아. 다들 앉아봐. 앉아봐. 이게 아무래도 다견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앉으면 한 번에 네 마리가 동시에 다 앉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분리 불안이 한 마리만 갖고 있어도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전파가 될 거예요. 그치, 그치. 하나가 울무니까.